거기 다 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더 있어요. 35짜리 상급자 챌린지 대회 나왔다. 야, 대회 더럽게 게 많아. 요스, 자 하시베르도. 포켓 서킷 마스터 대회. 하여튼 이름도 잘 지어요. 근데 좀 아까보단 짧고, 루프 체인지, 다이나믹 커브, 머신도 마음도 뒤흔들리는 코스다. 구불구불한 끼끗해 승리가 보인다. 최고의 속도로 달려. 일단 잔디가 없어서 타이어 바꿀게요. 타이어 극슬릭으로 가고, 나머지 코너가 좀 불안하네. 아까도 튕겨달라고 말랑 했는데. 비용 45라고? 그래도 지금 뭐 늘릴 게 없어. 늘리려면 지금 사이드 스테이를 늘릴 수가 있거든. 사이드 스테이 달까요? 무거워지지만 가속력이 좀 떨어져. 스피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 서스펜션 일단 한 단계 업. 사이드 스테이 달고 바로 부스터 쓰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되겠다. 야 이제 45다. 한번 처음에 제가 써버리겠습니다. 와 꿀꿀꿀하다. 꿀꿀꿀해. 배터리도 터프니스가 좋더라고. 220m면 긴 편이야. 182 정도는 모르겠다. 카즈마군의 라이벌은 대회의 정련자다. 김보신なるか. 주목의 카즈마군. 바로 써야 돼 부스터. 좀 무거워졌어. 스탠바이しているな. 대오くれるなよ. 한 명 스파이크 달았네. 가우! 부스터! 가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부스터 쓰면 안 돼. 서스펜션 달아서 느려졌는데 부스터 쓰니까 날아가네. 안 돼, 안 돼. 나와, 서스펜션 달고 부스터 쓰면 된다는 사람 나와. 안 돼, 이거. 부스터 안 쓰는 게 좋겠는데, 무조건? 안 쓰는 게 더 이득인데? 사이드 스테이를 떼자. 고속 배터리? 배터리 한번 바꿔볼까? 220m면 터프니스가 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스테이를 빼야 돼. 스테이를 빼고 그 다음에 모터는 블랙이 짱이, 미타천이 짱이지. 220m라 타프니스 괜찮은 것 같죠? 타이어 극슬리. 타프니스는 안 것 같은데? 이 고속은 절반 짧은데, 노말은 그냥 밸런스. 배터리가 만약에 꽂은 걸 쓰면 후반 가면 딜이 안 나와요, 후반 가면. 그러니까 네 바퀀데, 뭐라 해야 되지? 길다고. 일단 그러면 노멀로 바뀔게요. 배터리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20m면 그렇게 긴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처음에 180, 190이 많았어. 중심이 소비해 巨大な 루프. 파워와 스피드를 頼んだぜ. 일단 서스를 뺐어. 서스를 빼고 부스터 안 쓸 거예요. 그다음에 배터리를, 오래가는 배터리가 아니고 좀 노멀한 배터리, 스피드가 좀 더 빠른 배터리. 주목의 카즈마군은 아오레인다. 민나 스탠바이しているな. 대오くれるなよ. 勝っても 負けても 恨みっこ なしだぜ. 고! 아 그래도 스타트가 좀 느리네. 어 왜? 이거 커버 안 되겠는데 이거? 어 점프. 왜 그러지? 아 안 되겠어. 무게를 늘려야 돼. 겁나 하스테마. 날라가, 그냥 날라가. 핀? 메탈 핀으로? 무리한 부스트 쓰지도 않았는데. 야, 속도도 느린데 튕겨나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무게야 무기.
바퀴 스펀지 가자고? 스펀지 4인데? 무게와 그립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무게가 더 가볍네. 대신 그립이 올라가고. 극행핀 고속으로 코너 조심하면 코스 이탈 위험이 늘어난다. 지금 코너도 위험하고 점프대도 위험했거든. 무게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메탈핀 코너가 약간 올라가. 메탈로 바꾸고 메탈만 바꾸고 가볼게. 차이가 있나. 또 어설프게 건드리면 또 상쇄될 수도 있어서 극기편에서 메탈만 바꾸고 코너링 한번 볼게요. 극기는 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돈은 많아. 고! 자 핀은 핀만 바꿨어요. 핀만 안정성 있어. 일단 튕기지는 않아요. 근데 스피드가 좀 안 나긴 하지만 안정적이야. 근데 느려. 점프 구간. 이건 코너가 아니고 점프 구간에서. 이건 범퍼랑 무게 관련인데 아니면 타이어 접지 면적. 근데 3등. 여기서 또 이러네. 코너가 아니야. 접지 무게야. 뭐야? 왜? 벌써 끝났지? 勝者は ご覧の通りだ! 熱い声援! ありがとう! 3초 정도 차이 나네요. 220m인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난... 내 바퀴라 그런가? 바퀴 수로 보는 건가? 미터로 보는 게 아니고? 待ってるぜ! 그럼 여기서 고속으로만 가볼까? 야! 나 미터 수는 더 긴데 바퀴가 내 바퀴라 그런가? 아, 한 넷길이가 200m인가? 그러면 배터리 고속으로 가면 돼. 이렇게 짧으면 고속으로 가면 스피드 더 늘어나거든? 바퀴수로 보는 건가 봐. 튕겨나가진 않았으니까 여기서 고속으로만 가볼게요. 그 다음에 스펀지. 여기서 만약에 안되면 스피드 88이야? 이거 날아가겠는데 진짜? 와 88인데도 가속이 딸려서 그런가? 바로 따라잡죠? 그렇지. 와 스피드 여기서 또 이래. 여기서 하지만 버틸 수 있어. 괜찮아. 아슬하다. 리프트 턴이다. 아슬하다. 1등 1등 괜찮아. 한 바퀴만 더 버텨. 아슬하다. 안돼. 한 바퀴만 더 버티면 되는데. 타이어만 스펀지로 바꿔봅시다. 접지 면적 늘려가지고. 야. 요스. 자, 하즈베르도. 핀은 극기 핀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코너는 괜찮거든. 점프대만 그래. 무거워서 그래. 아, 무겁지 않아서 그래. 잠깐만. 그러면 그냥 서스펜션 달면 되는 거 아니? 이 타이어는 무게와 그립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여기 무게가 좀 가벼워지고 그립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그냥 스테이를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무거워지면 되잖아. 그쵸? 가속력이 떨어지지만. 여기서 이걸 달아볼까? 스펀지를 가볼까? 스펀지 먼저 해보자. 스펀지가 근데 그냥 무게 가벼워지고 그립만 늘어나는 건데? 좋은 거 맞나 이거? 스펀지라면 무게가 더 가벼워져. 대신 그립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관이 없어. 점프대가 문제라서 코너는 지금 상관이 없어. 가라 하이터. 스피드 빨리 내, 빨리 내라고. 가지마. 스피드가 안 난다. 스피드가 일단 써야겠어. 이거 애들이 보이지가 않아. 부스터 써야 돼 지금. 야! 가지마. 너무 느려. 스펀지로 바꾸니까.
답은 스테이다. 타이어는 원래대로 하고 짧아가지고 진짜 가속 붙기 전에 끝나네. 요스 자 하즈베르도 바퀴 그대로의 스테이 달자고? 그럼 더 무거워져서 스피드도 안나는데 지금 스테이 달면 안돼. 지금 가속을 늘리던지 부스터를 처음에 쓰던지 해야돼. 이거를 달고 처음에 무거워졌으니까 처음에 부스터를 써보자. 45거든 처음에 가속을 부스터로 붙여. 주목의 카즈마군은 아카레인다. 민나 스탠바이 시테이르나? 데오 크레르나요? それでは レースを 開始するぜ. 레디 고! 고! 거꾸로 간다. 저 스페셜 달아도 부스터가 안 되는구나. 난다 나로 안돼 안돼 무거워도 안돼. 매그넘 토네이도 시작하자마자 부스터 쓰면 안돼. 이렇게 무거워도 떨어지는데 가속을 올려야 돼. 지금 가속 올려야 돼. 짧은 구간일수록 가속 올려야 돼. 무게도 안되니까 이제 가속이 답이다. 가속을 올리면 돼. 가속을 올린 세팅까지 스피드는 지금 충분하거든. 오히려 짧아가지고 가속이 더 좋은 것 같아. 사이드 스텝 빼고 일단. 기어를 대시 기어 가면 가속이 12 올라요. 스피드 14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속을 가면 가속이 40까지 내려가는데 40까지 올라가는데 스피드가 떨어지거든. 근데 그 중속으로 갈게. 이게 가속이 제일 좋은 건가? 아니네. 파워 기어가 더 좋은데 파워는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중속 기어가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울트라 대시 기어도 있긴 한데 이건 가속력 8밖에 안 오르고. 파워로 스피드 너무 떨어지네. 그 대시 기어로 가자. 우선 10만 올리자고. 중속 야 가속력 엄청 올라갔어. 이대로 이 느낌 그대로 바로 가. 일단 스테이는 뺐어요. 포켓사니 주목의 카즈마군은 미도리레인다. 민나 스탠바이 시테이르나? 데오 크레나요? 타미야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모두 물어봐. 고! 와! 와! 가속도 늘어나서 좋죠 지금? 잠깐만! 뒤로 가! 뒤로 가! 가지마! 달려! 아 기권 착지했는데 뒤야! 씨. 가속은 좋아. 초반에 스피드가 붙잖아. 가속이 빠르니까. 뭐 하냐고? 야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 자꾸 점프돼서 튕기는데? 야 타이어를 바꿔야 되나? 무게를 늘려야 돼. 요스 자 하즈베르도 스펀지. 오케이 스펀지. 슬릭이 야 밸런스 있는 거거든. 로우 하이트 타이어 이게 더 좋다. 차이 튕겨나가지 않으면 점프 코스에 유효한다. 지금 계속 점프해서 지금 딸리잖아 그쵸? 이거 가는 게 낫겠는데. 스펀지는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립이 좋아지는 거고 이게 점프 코스에서 좋은 거네. 요걸로 가자. 요걸로 요것만 바꿔보자. 점프 얼마나 달라지는지. 히로레인다 민나 스탠바이 시테이르나? 데오 크레르나요? 최고의 하시리오 기타이스테르다. 그래도 튕겨나가면 다른 거 좀 더 조져. 아직도 좋아서 처음에 아 왜 그래? 아, 야 왜? 루 점프 대 좋다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바로 꼬라버리는데?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점프 대 좋은 거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조컷이야? 스펀지가 더 좋은가 봐. 설명은 저게 더 좋은데. 스펀지가 더 좋은 건가? 스펀지로 바꿔보자.
점프하기 좋은 타이어였네. 이때는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립이 특징이자 장점이자 점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 앞에 차들 다 스파이크 끼고 있다고요? 아 그래? 따라해야지. 그러니까 따라해보자. 따라가면 중간이라도 한다고 그랬어. 중간부터 뭔가 뭐가 있어. 맞네, 다 스파이크 끼고 있네. 넌 한 명 안 끼고 있고 두 명만 끼고 있어. 나까지 세 명. 스파이크로 가네. 아우! 아, 아니었어! 아, 맹크였다! 어? 아! 뛰어나간다! 아니야. 스펀지인가 봐. 그래도 두 번 버텼다. 로우보단 나. 아니면 타이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지금. 모터 바꾸자고? 야, 위타천 안 되는데, 위타천. 타이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스펀지까지만 해봅시다. 왜냐면 궁금해서. 스펀지 지금 스펀지파가 좀 기세 당당하거든요 지금. 거봐 스펀지를 했잖아. 어? 이알못도 이러면서 스펀지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보여주자. 스펀지 바꿨죠 지금. 스펀지 아니라. 어 뭐야 안 바꿨네? 아 나 바뀐 줄 알았어. 아 마음 아까랑 똑같이 튕겨나와 세팅. 안되겠다 간다. 슈퍼점프 갑니다. 슈퍼점프 슈퍼점프 부스터 누르자마자 탈락이야. 뭐야 나오지도 않았는데 튕겨나가는거 점프해서 날아가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야 보여주지도 않아. 어디갔어? 하늘로 날아갔어? 보이지도 않아. 발사됐어. 미국 가버렸어. 스펀지만 바꾸고 가볼게요. 아 대회 계속 참가했는데 참가비 계속 받네. 친하면서 진짜 더러운 녀석. 돈 벌러 열한 대 수정했어. 스펀지만 바꾸고. 공사는 궁금해.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좀 깎아줘야. 열 번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모나크 스타트다. 슈츠. 자, 스펀지입니다. 나와 스펀지 나와. 똑같네. 야 그래도 여태까지 모두 파이어보단 낫다. 버텼다. 아! 스펀지 아니야. 답은 타이어가 아니다. 그나마 좀 낫긴 한데 답은 다른 문제가 있었어. 야, 진짜 모터인가 봐. 야 우리 자존심 포기해야겠다. 불난 모터. 모터인가 봐. 위타천인가 봐. 위타천. 야. 요스. 저 진짜 믿어주세요. 3회차까지 다 깼어요. 뭔데 모터야? 모터 무슨 모터? 아 자존심 포기하면 안되는데. 위타천 혈전수가 말도 안되는 강력한 브레이크 모터인데. 속도는 꼭 무게라고 키사리 형님께서 말했다. 무게 늘리는거 있지. 이거 사이드스테이 달면 돼. 그러면 20g 늘어나요. 여기서 사이드스테이 한번 달아볼까? 야 자존심 포기할 수 없어. 무게로 간다. 무겁게 하면 점프대에서 안 튕기겠지. 게다가 스펀지까지 꼈으니까. 자존심이야 블랙모터는. 간다! 카즈마! 와 엄청 무거워졌네. 하지만 점프대에서 안전성이 가미됐다. 부스터로 역전해. 아! 왜 그러죠? 아, 왜 리프팅 턴을 하는 거야? 무거워졌는데. 더 무거워져야 되나? 모터인가 봐, 진짜 모터인가 봐. 위타천이 문제인가 봐. 이 녀석이 미치나 봐. 야! 요스! 하세르도!
지금 중속인데 밸런스 있는 건데 극대시로 가자고? 이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극대시가, 스피드인데, 70. 72. 이걸로 가자고? 이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속도가 빠르면 다운포스가 생긴다고. 뭔 소리야. 배터리도 고속. 모터 바꿉시다. 위타천 말고, 극스피드 모터. 야, 위타천 엄청 빠르네. 이거 스피드 모터인데, 스피드 모터 해도 가속력이랑 스피드가 다 떨어지네. 날개 달면 안 날아간다고? 뭐지? 서스펜션? 서스펜션 달려있어. 스테이랑 서스펜션 둘 다 달려있어요. 네팔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터리도 노말로 바꾸고. 그 스피드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데 이거 못 이겨. 튕겨나가지 않을지언정 못 이겨. 한번 가볼게. 지금 모터도 바꾸고 배터리도 노말로 바꿨어요. 이거 절대 느려. 무게 지금 40 정도 깎였어. 야, 정말 안정적이다. 어디 가니 뭐? 여행 가니? 캠핑 가니? 안정적이다. 이거 부스터 써도 괜찮겠는데? 부스터 한번 써볼게. 아, 부스터 쓰면 안 되는구나. 아, 부스터 쓰면 위험한. 부스터는 절대 쓰면 안 돼. 너무 느려서 이건 절대 못 이겨. 스피드 가속 유지한 상태로 참 방법을 찾아봐야 돼. 위타천 가야 돼. 야, 이걸 이겨야 나오는데. 요스, 자, 하시메르도. 답은 스티커? 자, 일단 모타, 위타천, 기아, 최고속도. 아, 맵 이거 아니야? 몰라 뻔했네. 아, 뭘 바꿔야 되나? 아, 점프대가 문제인데. 그 미들핀 코너에서 감속 메탈. 메탈 괜찮은 것 같아. 모터 괜찮고. 기아 스피드 올라갔고. 배터리도 고속. 사이드스테이 달고 서스펜션 달았는데 범퍼도 달았어. 근데 왜 점프대에서 안 되는겨? 점프대가 문제야, 지금 점프대가. 점프대가 문제야. 차체가 너무 무거운 것 같다고? 무거워야지 안 튕기는 거 아닌가? 모터를 뭘 쓰던 간에 스피드 60 고정해야 된다고? 그래? 왜? 넘으면 안 돼? 60 스피드 60 유지 57짜리 극중속. 자, 됐어. 스피드 57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저분이 3회차까지 깨신 분이라고 하니까 전문가의 말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스탠바이 시테리나? 데오 크레르나요? 카운트다운 그 하시마르즈! 레디! 고! 아! 나와 3회차 나와. 녀석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굿나스타 60인데 카운트다운 고! 스펜터!
차와 고란노 도리다. 자동차 아까 나와. 일단 느려. 서스펜션 떼야 돼. 사이드와 서스펜션 중 뭘 떼라는 것 같은데? 서트파이터가. 테스트 주행하면 저기 안 나가고 계속 주행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계속 튕겨나가. 스피드랑 상관이 없어 지금. 스피드랑 상관없이 계속 튕겨나간다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같이 재밌게 노는 거니까. 점프해서 안 튕겨나가려면 가벼워야? 야 무거워야 안 튕겨나가는 거 아니야 원래? 무게 200으로 올려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최고야 지금. 무게 최고야. 어? 갈 거 다 달았어 지금. 아픈 스티커인가 진짜? 그립이 점프 관련이야? 코너 스피드 밸런스 가속력 그립 핀을 한번 바꿔볼까? 그럼 로우 하이 타이어 그립이 50으로 올라가고 무게가 좀 더 무거워진다. 배터리도 노말로. 그러면 66으로 떨어지면서 가속력도 떨어진다. 여기 4바퀴라서 고속이 좋지 않아요? 가자. 俺のデビルキラー。ほ、注目のカズマくんは明るいんだ。みんなスタンバイしているな。出遅れるなよ。みんな位置につけ。ゴー。何だよ。ゴー。よく出るよ。少し出遅れたな。ああ。뭐야。무겁게들이너무느리고불러가는데。뭐야。こんなはずでは。너무나느려。ゴー。ここでカズマくんがゴー。왜이래이거。무거우니까더잘튕기는것같아진짜. 이게 굴러가는데? 사이드 떼보자고? 오케이. 여기서 사이드 한번 떼보자. 요스! 자, 하지메르도! 가볍게 그립력. 사이드 떼고.그다음에아배터리고속이에요. 사이드만 떼봤어. 지금 방금 설정에 사이드만 떼봤어. 민나 스탠바이 시테르나? 대오 그레르나요? 가볍게 그립 연타 정답. 그래 좀 더 앞으로 가서 튕겼다.좀더가볍게가속스피드가너무빠르다고? 야테스트주행하면더낫나? 이게테스트하는게더빠르겠다. 계속나왔다들락날락안해도될것같아. 코스우리가방금했던코스가뭐지근데이건가?파이터스페셜코스복원판?이게지금타쿠마버전이고?마스터코스야?레디킬러커스터마이즈사이드뺐거든.소스만있고가속을올리고스피드를낮추자는말이계속있어가지고가속을최대한올려볼게요. 여기 타이어는 가속이 제일 높은 게 스파이크 타이어. 그다음에 피는 가속 높은 게 없고 모터는 파워모터. 근데 스피드가 40일까지 떨어지는데 괜찮아? 가속, 그립
스폰지가 그립이 제일 좋은데. 모터 그립은 어디서 맞추나? 그립을 맞출 수가 없네. 극 스파이크 타이어, 메탈 핀, 이타점, 금축 기속 기어. 일단 이거 지금 이대로 가볼게. 뭐야, 혼자라서 테스트가 안 돼. 오케이. 탈락됐어요. 아, 이걸로 테스트하면 되겠구나. 빠르네. 무난하게 탈락이야. 극슬립. 모터가 위타천. 핀이 극퀵핀. 그 다음에 배터리 고속. 기어를 극중속. 사이드 달고. 아, 사이드 안 달고 한번 가보자. 굿. 뒤로 갔어. 이 뒤로 가죠. 사이드 달고. 사이드 다니까 더 못 가네. 무거워서 그런가 진짜. 여기서 뭘 바꾸지? 기어도 중속이고 모터 위타천 핀 극킥 핀. 지금 점프가 문제야. 스파이크로 한 번. 아, 여기서 저기서 계속 탈출해. 그쵸? 스피드 가속은 충분한데 그립이 오르질 않아. 극스파이크 극메탈 극스파이크 극메탈. 그 다음에 위타적 극중속 노멀 헤비버퍼 극중속? 극중속 원래 극중속인데? 노멀 헤비 범퍼. 범퍼는 그냥. 나머지는 안 끼고 서스펜션 안 끼고. 배터리 노멀. 배터리 노말이랑 지금 뭐 바꿨죠? 아, 그래도 탈출이네. 저기서 두 바퀴째에서 아까보단 낫다. 서스를 빼볼게. 근데 지금 코너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서스 빼면 그냥 바로 서스 탈락이네. 서스는 있어야 되나봐. 기압을 못 넣어서 그렇다고? 사이드 서스를 빼라고? 노멀 기아 극중속 모터 위타천 핀 극메탈 타이어 스파이크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고 나와 나와. 모터 위타천으로. 모터 위타천인데 서스 넣어야 된다고? 헤비를 몇 개 되면 서스 있어야 돼. 봐봐, 서스 없으니까 바로 첫 번째에서 탈락되네요. 됐다, 좋다. 안 튕겨. 스피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이 없어서. 지금 세팅해서 서스만 넣으면 딱이네. 좋았다. 일단 완주야. 이거다. 안 튕겨. 스피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가자. 오케이. 완주는 했어. 여태까지 제일 안정적이야. 뒤졌다 이제. 야! 간다. 위타처럼 포기하지 않아. 요스! 자, 하시메르도! 그대로 가도 되지. 저는 보스가 이 기억이 나게 작게
デュアベル 치루다. 立ち戦う ライバルはなんと! ポケサーでの勝率 8割! これは強敵だ! 注目のタスマ君は緑レーン! みんなスタンバイしていた? 手遅れるなよ! 最高の走りを… サイバーフォームル 한국버전 노래 간다! 테스트 주행까지 마쳤다! 간다! 가즈마코! 자 스피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3등! 자 부스터 써야겠는데 근데 이기려면? 4등! 완주를 할 수 있어! 언제 써야 되나? 세 바퀴째 써야 돼. 짧거든. 자, 따로 잡고요. 2등 안 써도 되나? 어딨어, 1등? 1등, 1등 어딨어? 1등 저 앞에 있어. 자, 안 되겠다, 써야겠다! 아, 야스맨! 써야 돼, 짧아가지고. 좋았다. 이거다. 이걸로 간다. 흠. 오레노 좋았다. 가치다. 말 팍지 나와 그리고. 맞았어. 오케이. 마지막 파츠인가 봐. 오. 드디어 그 파츠가 입화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파츠가 입화됐나 보고. 뭐죠? 이제 대부분 파츠가 입화됐고. 파츠를 사용해서 카즈마 너만 스피드 머신을 만들어 봐. 그 파츠가 뭔데? 정말 중요한 그 파츠. 전설의 그 파츠가 나왔어. 이제 이거 먹고 제 안경 쓰네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름 뭐였지? 타쿠마. 이라시마세. 그때 그 파츠 극 위타천 나왔다. 체감 회전수 자랑하지만 조종이 까다로워 달아오기 어렵다. 와 120만원이야 무슨 모터 하나가 자동차 값이야. 이건 뭐야? 파워 계열 모터의 최고봉. 어떤 언덕도 척척 올라가 줄 것이다. 골드 모터, 블랙 모터 다 나왔네요. 기억난다. 그거 어디죠? 우리 동네 아카데미 앞에서 맨날 미니카 하면서 블랙 모터 있는 형들 되게 부러웠었는데. 내 친구들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애가 파란 모터였나 그랬고. 블랙 모터 되게 부러워가지고. 난 없어가지고. 골드 모터, 블랙 모터, 그 다음 파란 모터 뭐 이렇게 있거든요. 야! 전재산 탕진. 자 일단 테스트 주행으로 모터를 극 위타전 두 개 만들어 온 거죠? 이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테스트도 할 필요 없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대로 바로 전용석한테 덤빈다. 후임자 다쿠마 승부다. 기다리겠군. 승부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 엑스퍼트 코스 다쿠마 버전이고요. 보면 잔디가 없지? 잔디가 없고 점프대가 좀 있어. 240m인데 8바퀴야 보니까 이거 총 거리가 상관이 없더라고. 바퀴수로 승부하는 것 같더라고. 바퀴가 기냐 짧냐. 8바퀴면 그냥 노말이겠네. 그쵸? 노말 배터리 그리고 그 위타천 달았고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 타이어 슬릭으로 갈까? 여기 잔디도 없는데. 일단 이대로 이 세팅 그대로 가볼게요. 이 코스는 한 스진 안에는 클리어 되지 않아. 특징을 잘 보고 커스터마이즈를 해. 中心にそびえ立つ巨大なループパワーとスピードで突破しよう頼んだぜ俺のデビルキラー注目のパパ君は青レーン対するはタクラ君だ最高の走りだ。 1대1이다 너가 파이터 자리를 물려받아줘야겠어. 다쿠마 고! 야 왜 벌써 튕겨 나가라 그래. 자 가지마. 자 내가 빨라. 내가 더 빨라. 스피드는 내가 더 빨라. 위타천이거든. 그 위타천이거든. 뒤져라. 끝났다. 내가 이겼어. 튕겨 나가지 말으면. 간다. 빠르다. 하야이요. 하여. 자 그만. 나한테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위타천.
이 녀석 부스터 썼어, 저 녀석. 하지만 내가 더 빠르다. 난 쓰지 않는다. 왜? 마지막은 마지막에 써줄게. 튕겨 나올 것 같아. 자, 자 한 바퀴 남았어. 자 마지막 멋있게 부스터 쓰면서 들어올게요. 반지니까. 자! 바로 앞에서 썼어, 바로 앞에서. 요! 튕겨나갔어? 나 어디 갔지, 근데? 야, 나 어디 갔냐? 야, 안 쓰길 잘했어. 나 튕겨나갔어? 나 없어. 지금 타쿠마 보여주고 있어. 나 어디 갔어? 어? 나 어디 갔어? 리플레이 한번 가자, 리플레이. 가자. 요요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예, 에어컨 못 틀어. 에어컨 틀면 기침 나서 재채기 나서. 이도도 볼 수 있네. 뭐 넘나 빠르네요. 뭐 상대가 안 되네. 어디 갔죠? 닥구마. 또 닥구마가. 아크네트스타 메이바더를 닫다가. 소노. 흠. 오레노. 가시다. 이겼다. 본방 가구파이어님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빠르다니까 카즈마. 고마워요. 100개 감사합니다. 나 완전 더워 지금. 하지만 타쿠마의 머신도 상당한 스피드였어. 타쿠마 아직 머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도 아주 잘 관리되어 있었어. 응. 역시 난 레이스를 잊을 수 없었어. 포켓서킷도 결국 놓을 수 없었고. 그랬구나. 하지만 역시 프로가 못되니까 화도나고 힘드니까 여기 올 수도 없더라고. 머신만 보면 자꾸 생각이 나서 말이야. 타쿠마, 저 녀석은 원래 진짜 레이서가 꿈이었어. 이거 하다가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새로운 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레이스나 경쟁이란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지금 있는 호스트클럽의 지명 획득 레이스도 경쟁이 뜨거워서 재밌긴 한데 그런 레이스 있나고. 내가 보기에 네 얼굴을 봤을 때는 호스트클럽에 안 맞는 것 같아. 역시 내 원점은 폭서킷인 것 같아. 방금 카즈마가 달리고 나서 나 새삼 깨달았거든. 나는 포켓서킷이 좋아. 여기 있으면서 뜨거운 배틀을 피부로 느끼고 싶어. 타쿠마 그럼 파이터, 내가 후임 포켓서킷 파이터를 맡아도 될까? 내 꿈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루고 싶어. 그래? 아무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잘됐다. 내가 입은 옷 입어야 돼, 니. 그렇지, 카즈마? 잘됐구나. 나도 하기 싫었는데. 멋진 눈을 하고 있으니까. 고마워, 카즈마. 카즈마가 스타디움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계속 불만에 쌓인 채 살았을 테니까. 시급 1,400원. 시급이 10년째 안 올라. 앞으로 실황 중계도 기대해보마, 포켓서킷 파이터. 벨페오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례야. 괜찮은 파츠니까 한번 써봐. 뭐야, 위타천 모터 마크2. 뭐야. 이런 것도 있어? 녀석이 블랙모터 마크2 MK2에요 네. 좋습니다. 저기 타쿠마, 방금 그 머신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했어? 나 포켓서킷은 오랜만이니까 가르쳐줘. 그래 좋아. 그럼 저쪽 작업대로 갈까? 모모님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카 나도 가르쳐줄 수 있는데. 하하하 호호호호. 그래 그렇구나. 어이 너희들. 응? 왜 그래?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말이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우린 어릴 때부터 친구라니까 그런 일로 싸울 리가 없잖아. 어이 그랬었지. 미안, 쓸데없는 걱정을 했고. 카즈마도 참. 카즈마도 이리와, 같이 커스터마이즈 하자. 그래 나중에 갈게. 카즈마 정말 고마웠어. 이것도 신세를 졌고. 예. 아니야 괜찮아. 파이터의 후임을 찾아서 나도 안심했으니까. 언제 자리를 물려줄 거지? 글쎄, 일단 타쿠마 일하는 직장에 가서 내가 직접 인사를 해야만 하겠지.
그 후엔 이런저런 절차도 있으니까 완전히 물릴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럼 그때까지는 당신의 실황 중계를 들을 수 있겠군. 아. 마지막으로 전력으로 중계를 해야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인데 10년째 시급이 거의 안 오르고 결혼도 하기가 좀 애매한, 돈이 일단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래서 얘는 결혼하려고 그만두는 거고 후임을 제로 구하기로 했어요. 고양이 두부 가게. 한번 가면 카무초까지는 쉽게 오지 못할 거야. 부근 또 왜 이래? 그거 좀 섭섭한데. 뭐 건강히 지내고 있으면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어렵게 반려자도 찾았으니까 새로운 인생도 힘내. 걱정마. 설사 코스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텨낼 테니까. 하지마 너처럼. 그렇군. 파이터, 새로운 머신 완성됐으니까 중계 부탁해. 어? 이번엔 절대로 안 져. 중계하고 싸우고. 저 사람 뭐죠 저기? 옷 입은 양복쟁이? 포켓서킷은 몇 살이 돼서 해도 흥분되는 거. 세대를 초월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어. 그리고 결혼 축하한다 파이터. 파이터의 은대. 본 엔딩을 봤다. 진 엔딩을. 경험치 5천을 입수했다. 경험치 중에 많이 걸어다닐 땐 좀 피곤해요. 가자. 하루카 잘 봤니? 이게 남자들의 뜨거운 세계란다. 배고프지 않니? 많이 걸어다닐 땐 좀 피곤해요. 어떻게 집에 가야 되나?